안녕하세요. 킬로브라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유튜브나 구글 등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꽤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에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러나 너무너무너무 방대한 정보 때문에 초심자들은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혼란스럽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배워야 돼? 하는 부담감도 있고요. 저 역시 미디 작곡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 쭉 찾아봤는데 DAW 사용법부터 화성악, 신디사이징 등 생각했던 것 보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랬던 저로 하여금 일단 첫 발을 내딛게 하고 작곡 이론이 무슨 양자역학 마냥 어려운 게 아니며 오히려 알아갈수록 재밌는 것이란 걸 깨닫게 해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종이책이냐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온라인의 정보는 드래곤볼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반면에 책은 한 곳에 잘 정리해서 모아둔 데다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좋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막 작곡을 시작해서 관련 지식이 미흡하거나 이것저것 대강은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읽읍시다! 첫 번째는 뻔뻔한 작곡법이에요. 저자는 요노 사토루라는 일본의 작곡가이고요. 저자의 서문을 보면 음악 이론 따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내일까지 곡 하나 정도는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쉽고 빠르게 음악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잔재주 테크닉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에 걸맞게 이 책은 우리가 작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쨌든 음악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게끔 도와줘요. 일반 화성학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아주 쉽게 풀어내죠. 예를 들어 마이너 코드를 이루는 구성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근음이 도면 3음은 단3도인 미플랫, 5음은 완전5도인 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뻔뻔한 작곡법은 그딴 거 없이 그냥 근음에서 반음 3개 위에 음, 거기서 다시 반음 4개 위에 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 없이 설명해요. 약간 야매 느낌이지만 기억하기엔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고 화성, 선율부터 모드, 조음김, 심지어는 대위법까지 우리가 일반 화성학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깊이 들어가지 않을 뿐이고 대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을 위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을 제대로 공부해보려는 사람에겐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작곡으로의 진입장벽을 확 낮췄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현재 네이버 최저가는 13,500원. 중고책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는 가와무라 켄이라는 일본의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가 쓴 내 맘대로 작곡법이에요.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 뻔뻔한 작곡법의 특징이 쉬운 설명이라면 내 맘대로 작곡법은 마치 1대1 개인 교습을 받는 느낌이에요. Q&A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좋고요. 질문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작곡과 편곡 연습을 할 때 실제로 궁금해하거나 막힐 만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곧바로 적용하기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에요. 또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코드를 설명한 페이지를 보면 단순히 코드의 구성 원리나 구성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각 코드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보여주죠. 그리고 각 설명에 대한 예시 파일을 담은 CD가 함께 있어서 단순히 글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또한 코드 패턴 예시와 스케일 일람표 등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보기 좋은 참고서 같은 느낌 이에요. 현재 네이버 최저가는 16,200원. 중고로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어려워할 만한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 정도면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음악 이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권의 책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론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려는 분들에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들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멋진 음악을 만드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어로 치면 이론은 문법 같은 건데 우리가 구개음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말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이 그 기반을 다지는 데에 도움을 줄 거예요.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용했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